자, 볼게요. 21번 질문입니다. Suspect 위에다가 동의어 하나만 씁시다. Speculate. 이게 뭐냐면 추측하다라는 뜻이에요. 추측하다, 우물하고 추측하다, 짐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라고 추측하냐면 이미 접속사 대신 생략이 됐어요. 제가 어법을 설명하는 건 어법 문제가 출제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문장 구조가. 안 그러면 갑자기 suspect 다음에 펑가이가 왜 나오는지 생뚱맞을까봐 그래서 이해시켜드리려는 것뿐이에요. 즉, 이 필자가 아, 이 that이라는 것, 이만큼의 절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럼 추측의 내용을 봅시다. 뒤에 보니까 펑가이. 자, 이 말은 왜 갑자기 r이 나올까요? s도 안 붙었는데 원래 단수형은 펑거스라고 따로 있어요.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펑가이 이렇게 생긴 애가 얘가 지금 복수명사 형태예요. 특이하죠? 단수랑 복수 형태가 매우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역시 외울 것까진 없어도 봤을 때 알아봐야겠죠. 그쵸? 자, 이 펑가이라는 건 균. 그러니까 이 균류라는 건 여러 가지 포자 같은 걸 날려가지고 번식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뭐 곰팡이도 들어가고 세균류 이런 애들, 버섯 이런 애들 들어가요. 얘네가 are a little. a little은 그냥 약간, 다소 이런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more이야. 뭐보다 비교급이 나오겠죠, 그쵸? 결국은 are thinking인데, 생각을 하는데, forward가 뭐야? backward의 반대잖아. 뒤를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자꾸 옛날에 거슬러서 후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앞을 향해서 앞날을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멀리 보고 미래를 생각한다는 얘기죠. 균이 뭘 생각하겠어요, 그쵸? 사실은. 그냥 비유적 표현이야. 메타포야, 말하자면, 그치? 자, 그런데 they are larger partners야. 자, 그럼 얘네들, 즉, 복수형을 쓴 것도 잘 봐야지. 왜? 앞에가 펑 가이였잖아. 그러니까 이츠가 아니었던 거야. 그럼 얘네보다 큰 하는 건 뭐야? 어떻게 보면은 숲에서 살고 있는 애 중에 얘네가 제일 조그만 애들이야. 버섯, 세균, 이끼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보다 훨씬 더큰 파트너들보다 앞을 생각한다. 자, 나무들 중에서 보면요. 각각의 종들은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 치검은 항상 이렇게 단수 명사가 오는데, species는 단복수 형태가 동일해요. 그래서 뒤에가 s 붙어 있어 복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에 s 붙어 있죠. fight 싸운다는 거야. 누구랑?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이랑 싸워요. 자, 그럼 정작 다시 얘기하지만 어법 안 나와. 근데 봐봐. 얘는 지금 단수고 쟤는 똑같이 생겼지만 복수야. other 뒤에는 복수명사 와야 되거든. 다른 종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생긴 건 똑같지. 근데 뒤에 건 복수예요. 자, 그럼 각각의 종들은 다른 종들과 싸웁니다. Let's assume. 자, 이렇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역시 뒤에 접속사 대신 생략이 되어 있고,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죠. The beaches인데, 뒤에 괄호 한번 묶을게요. Native에서부터 Central Europe까지 묶어야 돼요. 왜? Native라는 건 뭐야? 어디 어디가 본고장인. 그러니까 여기 아래는 태생이라고 했지만, 이건 사람 얘기고, 우린 보통 원산지라고 하지. 예를 들면, 이 나무는 원산지가 원래 Central Europe이야. 유럽, 중부 유럽이 원래 원산지인 나무야. 너도 밤나무라는 나무는. 이 나무가 could emerge. 아마도 나타나고 등장할 수가 있어요. victorious라는 건 뭐야? 원래 승리하는 거야. 굉장히 우세하고 득세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맥상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는 얘예요. prevalent예요. prevalent가 뭐야? 굉장히 흔한, 만연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원래 저 나무가 센트럴 유럽에선 제가 원산지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야? 센트럴 유럽의 숲에 가면은 저 너도밤나무가 제일 흔한 거야. 여기저기 저 나무가 제일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저 나무가 could emerge 나타난다? 어디서? 대부분의 숲에서 뒤에 나와 있는 내열은 뭐야? 센트럴 유럽. 센트럴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숲에서는 저 나무가 가장 victorious하다는 건 뭐야? 제일 만연하게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어디 가도 10그루 중에 5그루 이상이 쟤란 얘기지.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뒤에 나온 얘가 뭔지 알아야지. 그럼 이것이 얘가 말하는 건 뭐야? 디스가 말하는 건 위에 나타나는 거, 즉 저기서 제가 제일 많이 나타난다는 거, 즉저 숲에 가면 중부 유럽에 가면은 너도밤나무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과연 어드밴티지 좋은 걸까? 유리한 걸까? 즉 쪽수로 저 나무가 제일 많은 게 좋은 걸까? 이 얘기야. 그런데 과연 좋은 걸지 아닐지를 뒤에 가정법으로 물어봐요. 여기다 해서 발표하고 가정법 과거 표시 하나만 합시다. 자, 우리가 이걸 가정법 과거라는 거 어떻게 알아봐요? 뒤에 동사 형태를 보면 우드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는데 뒤에 접속사 if를 봤는데 어라? 뒤에 봤더니 진짜 동사 과거형이 왔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뒤에 게다가 하나 더 왔네, 그치? 아, 뒤에는 이거 그냥 묶어야겠다. 관계사절 묶자. that에서부터 끝까지 묶으세요. them까지. 자, 이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서는 infected랑 and killed 동사 두개 있는데 얘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누구를 꾸미냐면 저기 있는 pathogen이라는 이, 즉 if절에서의 주어를 꾸며줘요. 바로 앞엔 선행사가 없지. 여기 잘 봐봐. 앞에 있는 pathogen은 병원군이야. 얘가 어디서의 주어야? if절 뒤에서의 새로운 병원균이 나타났어. 그러면 주어 동사인데, 선행사가 없이 관계대명사 주격이었단 말이야. 왜? 아, 관계대명사절은 주어를 꾸며줄 땐 다소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럼 어떤 병원균이야? 뒤에 infected하고 killed하는 바로 그 병원균. 자, 그러면 killed 뒤에는 them은 누구야? 앞에는 이, 똑같은 이 복수형 명사겠지. 즉, 대부분의 너도 밤나무를 감염시킨 다음에 죽여버리는 바로 그런 새로운 신종 병원균이라는 게 만약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자, 나타났대? 아니잖아. 가정법이잖아. 그러니까, 자, 과연 이게 이로운 걸까? 라고 해놓고 나서, 야, 만약에 저 너도 밤나무를 감염시킨 다음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병원균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숲이 저 너도 밤나무가 빅토리어스하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이 숲은 죄다 전나무야. 근데 하필이면 저 나무를 싹다 죽여버리는 그런 병원균이 출몰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과연 어드밴티지일까? 라는 질문의 의도는 뭐야? 좋은 거 아니지. 이런 얘기지. 왜? 죄다 한 나무였는데 싹다 죽어버리면 그 숲은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지. 생태계 파괴잖아, 그냥. 왜? 숲 하나, 나무 하나 무너지면 어떻게 돼? 나무에 사는 온갖 나머지가 줄줄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 어드밴티지가 아니란 얘기를 하려나 봐. In that case, 지금 무슨 얘기야? 그런 경우에, 즉 생태계 중에 한 나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에, wouldn't it be? 그랬어. 이게 차라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역시 계속 가정법이야. 뭘로 할수 있어요? if 다음에, 아니, were 보이는 걸로 봐서. 게다가 wouldn't 다음에 동사 원형. 역시 계속 would, 조동사 과거형 뒤에 원형 오고. if절에도 과거형 비동사가 오는 걸로 봐서 즉 a certain number of other species야. 차라리 뭐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어떤 다른 종들이 주변에 있는 게라는 거야. 자, 다른 종들이 주변에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A certain number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수의 다른 종들. 그래 놓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예시야. 즉, 저기 말한 other species라는 게 뭐야? 뭐, 예를 들면 저렇게 뭐, 참나무라든지 아니면 단풍나무, 전나무 같은 저런 다른 종들이 were 있는 게 more advantageous. 좀더 낫지 않을까? 하나만 많다가 싹 죽어버리는 것보다 이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 너도 밤나무를 감염시키는 균이 생겨도 걔만 죽고 딴 남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요 댓을 볼게. 자, 여러분 생각에 요 댓은 누굴 수식합니까? 예죠. species 수식하죠. 즉, 중간에 이거 하이픈 사이에 있는 건 예시잖아. 저 species의 예시고. 즉, 어떤 종이냐면, that would continue야. 계속해서 투부 정사하는 애들. 즉, 뒤에 투부 정사 두개 나오지? grow 하고, 그 다음에 provide 해주는 거야. 계속 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provide, 뭘 제공해? the shade야. 그늘인데. 자, 뭘 하기 위해 필요한 그늘인지 봅시다. need 대에서부터 grow up까지 묶어주세요. 이러한 그늘이야. needed, 필요한, 즉, 요구되어지는 그늘이야. 근데 누가 뭘 하기 위해서냐? 자, 여기 for에서부터 좀 길어요. for에서부터 아랫줄에 나와있는 여기 young beaches까지가 전부 다 뭐야? 투부정사 바로 뒤에 연결되니까 여기까지가 전부 의미상의 주어야. 투부정사 앞에 연결되는 여기까지가 의미상의 주어. 그러면 누구야? new generation하고 young beaches야. 즉, 어린 너도 밤나무 새 세대가 새로운 세대는 뭐겠어? 아, 새싹이겠지. 새싹이 to sprout, 싹이 나서 그리고 자라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그늘을 제공해 줄 바로 그런 종들이 있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결국은 하려는 말은 뭐야? 이거예요. 여기다 줄쫙 해놓은 거죠. 자, 이 문장에 여기서 하려는 말이 뭐야? 결국은 이것이 결국 주제문이 되는 거지. 정반대야. 즉 아까 말했잖아. 처음에 반문했잖아. 한 가지 종이 victorious 우세하게 쫙 덮어버리는 게 과연 advantage일까? 좋을까? 라고 물었을 때 느낌이 오잖아.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뭐야?
한 가지보단 diversity. 아, 여러 가지인가 좋은가 보다. 와야지 느낌이. 그러니까 뭐야? 당연히 다양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숲에는 더 안정성을 제공한다 라는 얘기지. 결국 오래된 숲에서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은 다양성이다. 한 가지 수종만 많은 것보단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 것이 낫다 라는 얘기야. 자, 아래쪽에 보면은 이거는 균도 마찬가지래. 왜? Because 설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펑가이도 균도 마찬가지야. 얘도 또한 안정적인 조건에 의지를 한대요. 그래서 걔네들 누구겠어? 앞에 나온 펑가이지 이 균들도 서포트하고 이게 1번 동사예요. 그리고 and 다음에 protect 이게 2번 동사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하에는 다른 종들을 뒷받침해줘요. 지지해주고 protect 다음에 them. 이 them은 누구야? 앞에 나와있는 이 other species를 them이라고 쓴 거죠. 다른 종들을 보호해줘요. 뭐로부터? complete collapse. 이게 무슨 얘기야? 그 종이 완전히 싹 다 없어지는 거. 싹 다 무너지는 걸 막아줘요. 보호해줘요. 왜? to ensure야. that one species야. 이 that은 접속사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아 대신 아 잠깐만 접속사구나 미안해 대신데 뒤에 보면 주어가 one species of tree야 한 가지 나무종 예를 들면 아까 한 가지 균이 만약에 너도 밤나물 전부 다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게 등장하면 그 나무가 없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나무가 doesn't manage to dominate야 한 가지 나무가 너무 지배한다 이 단어가 왜 나오지? 아까 그랬잖아 한 가지 나무가 victorious 한다의 동의어가 뭐가 있었어? 동의어로 아까 dominant 있었단 말이야. 지배적인 이란 단어 prevalent 말고 dominant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다 덮어버려 숲을 그럼 위험하잖아. 그렇게 되면 결국 숲이 위험해지니까 이 균도 마찬가지로 뭘 하는 거야? 너무 한 가지 나무가 더즌 나시야 숲을 너무 덮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얘네들 나머지 다양한 종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보호해준다는 얘기야. 즉 얘도 원하는 게 뭔 거야? 공통적으로 나무들도 다이버시티가 중요하지만 균의 입장에서도 다이버시티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결국은 뭐야? 멀리 보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좋으니까 한 가지를 몰살시키는 방향으로는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3번 질문 볼게요. 23번 질문에서 보면은 자, if설이 나왔는데 자, if설이 여기까지 이어지죠? 여기 중간에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중간에 여기 if설에서 as 원급 as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as 뒤에가 보통은 뭐뭐만큼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주어 자리 되게 이어요. as 뒤에 뭐가 있어요? the biological anthropologist니까 생물학을 하면서 더불어 인류학을 공부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생물 인류학자인 리처드 어쩌구란 사람이 제안하는 것처럼 그것만큼이나 만약에 쿠킹, 요리를 한다는 게 센트럴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그만큼 중심적이고 중요하다면 이런 얘기죠. 어디에 있어서? To human identity야. 인간의 정체성. 두 번째, 인간의 생물학. 그 다음에 인간의 문화에 있어서 요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말하자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은 그랬어요. 결국 뒤쪽에 나온 게 stand야. stand라는 건 결국 버텨낸다 이런 얘기예요. to reason인데 여기서 to 부정사가 가주어 이세 대한 여기가 진주어예요. 자, 그럼 진주어 파트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to reason은 뭐야? 아래쪽에 reason은 명사로서는 이성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이성, 감성 말고. 그런데 동사로는 논리적으로 추론하다예요. 그러니까 that이라고 저 접속사절 전체를 추론하는 것은 stands, 즉 버텨낸다, 저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다는 얘기니까 저건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냐? 뭐가 말이 되는지 뒤로 봅시다. 대절 볼게요. The decline of cooking이야. In our time 뭐야? 우리 시대, 즉 현대에 요리가 감소하는 것이 would have, 아마도 가질 것이다.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for modern life, 현대의 삶에 미칠 것이다. 그리고 뒤를 잘 봐야 돼. 얘는 뒷부분이 중요해요. It has 요 부분 보셔야 돼요. has가 가지는 의미가 뭐야? 얘 이 대동사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왜 대동사를 it is도 아니고 it was도 아니고 it does도 아니냐 이거야. 그치? 이 has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has 그 다음에 앞에 가졌던 거지. has had serious
consequences. 실제로 여러 가지 심각한 결과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현대의 삶에 있어서. 즉 앞에 나와 있는 이걸 그대로 받아주는 거지. 즉 우리 시대의 요리의 감소라는 건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질 것이며, 그리고 실제로 저 요리의 감소는 여태껏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어 이렇게 말한 거지. 자, 그렇다라고 추론한다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 해석을 보시면 나중에 실제로 그래 왔다, 이게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아, 이런 초래한다고 추론하는데 실제로도 그래 왔다는 건 뭐야? 실제로도 그렇게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해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has라는 거는 has pp, 현재 완료를 만드는 그 조동사 has라는 거예요. 자, 그럼 are they or bad야? 그럼 그게 다 나빠요?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y가 말하는 건 뭐야? 아니, 요리가 감소한다는 게 앞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미칠 거고 여지껏도 심각해 왔다는 게 나쁜 거냐? 이런 얘기지. Not at all. 근데 안 나빠. 자, 그럼 이 필자의 견해는 뭐야? 여기 있어. Not at all. 전혀 나쁘지 않아. 자, 그럼 위에 나와 있는 저 리차드 모라는 사람은 저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쿠킹이 너무 중요해서 저게 감소하면 매우 심각해 라고 했는데 이 사람 뭐야? 아니야. 정반대야. 그래서 이 뒤부터 필자의 의견이 나와요. 오히려 요리의 중요성이 떨어진 게 우리에게 다행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3번에서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는 좀 표현을 박스 한번 칠게요. 아웃소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외주를 준다는 얘기야. 남에게 맡긴다는 얘기야.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Of much of the work of cooking이야. 자, 이 요리를 한다는 일의 상당 부분을 밖에 맡기는 거야. 어디에? 주로 기업체에다가. 우리는 주로 어디다 맡겨요? 뭐 식당, 체인점, 아니면 배민. 그치? 이게 외주에 맡기는 거야. 자, 이것은 주어가 단수명사니까 has believed 라고 단수동사가 오죠. 자, believe는 아래쪽에 현관판이었다 치세요. believe A of B 하면은 A에게서 B를 덜어주다 라는 뜻이에요. 여성들에게서 뒤에 of가 여기 있으니까 뭘 덜어준 거야? 자, 뒤에 여기 of 뒤에 목적어 길어요. family까지가 of의 목적어야. what has been 이래 왔던 것을 덜어줬다는 얘기야. 자, 뭘 덜어준 거야? 전통적으로 they are 누구야? 앞에 있는 이 women이지. 여성들의 exclusive는 only야. 즉 여성들만의 responsibility 의무였어. 뭐에 대한 책임이었어? feeding the family. 즉 식구들 밥 먹이는 거. 밥 해먹이는 게 여성들만의 책임이자 의무였었지. 얼마 동안?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라는 얘기야. 자, 그래왔던 그 것으로부터 여자들을 해방시킨 거야. 즉 여자들을 저런 짐을 덜어준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뭐가? 요리를 밖에 맡긴 거. 옛날에는 엄마가 다 해야 되는데 시켜 먹어. 나가 사 먹어.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컴마 찍어주고 나서 메이킹 분사구문 나왔네. 자, 무엇을 수월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뒤쪽에 감옥적어 뒤에 for them 누구겠어요? 여성들이겠죠. 그렇죠? 여성들이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뒤쪽에 to work에서부터 여기까지가 to 부정사 두 개 나오죠. 여자들이 치워서 밥 안 해도 되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야? to work outside지. 집 밖에 나가서 일할 수가 있고, 두 번째 have careers, 그러니까 자기만의 직업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그치? 나 같은 사람은 우리 집 식구 다 굶어 죽을게. 안 그러면? 무슨 일인지 알죠? 네. 우리 아들 포동포동 잘 크고 있어요. 안 굶고. 자, 그러니까 it has had it야. 자, 그러면 had of 봅시다. 이 had 다음에 of는 아래쪽에 이거야. 막는 거야. 뭘 막아준 거야? 그것은 즉 위에 있는 it이 말하는 건 뭐야? 여기 it은 그거야. 위에 주어였던 the outsourcing of much of the work of cooking이야. 즉 음식을 한다는 걸 밖에 맡긴 건 뭐를 막아준 거야? many of the domestic conflicts야. 상당히 많은 가정의 이 충돌이야. 집안의 싸움이야. 자, 어떤 거냐면 뒤에 보세요. 이 대절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묶고 나서 일단 that은 위에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쓰세요. 당연히 which를 써도 괜찮지. 자, 그러면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체크는 해봐야겠지. 뒤에 뭐가 목적어가 빠져있는지 봐야 돼요. 뒤줄에 보시면 여기 spark라는 동사 뒤에 요 자리에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어요. 요 동사 spark의 목적어가 없어요. 자, spark는 아래쪽에 보니까 동사 뭐라고 돼 있어요? 뭔가를 유발하다. 동사 cause 같은 거예요. 스파크가 원래 그거야. 불꽃이야. 불꽃. 그러니까 원래 여기다가 내가 나쁜 맘 먹고 가스를 틀어놨는데
거기서 이렇게 토치 같은 걸로 가스 한번 탁 불꽃 한번 탁 튀기면은 부싯돌 꽝 하면 이렇게 빵 이렇게 되잖아. 그거야. 그러니까 작은 불꽃이지만 큰 폭발을 유발하는 거지. 그래서 스파크가 뭔가를 유발하다 촉발시키다는 동사가 돼요. 어떤 때는 명사로 쓰잖아. 아, 두 사람 눈이 눈 사이에 막 스파크가 난리가 나던데 뭐 이럴 때도 쓰여. 뭔지 알지? 그 불꽃이야 정말. 자, 근데 우선 스파크의 목적은 뭐야? 결국 저 도메스틱 컴플리트야. 자, 그럼 봐봐. Such a large shift야. In gender roles야. 집안에서 성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단 말이야. 남자는 나가서 일하고 집에서 여자는 밥하고. 그치? 그게 있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지? 여자가 이제 집에 밥을 안 하기 시작했어. 자,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의 다이나믹스는 무슨 얘기야? 역학구도라는 게 뭐야? 남자가 집에서 돈 벌어고 집에서 여자는 밥하고. 이게 역학구도였어. 근데 여기서 엄청난 변화라는 게 생겼지. 그럼 그 변화가 당연히 불러일으킬 거 아니야. 어떤 충돌을 불러일으키겠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남편과 아내의 갈등. 이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 것들의 많은 부분을 뭐야? 덜어냈지. 왜? 시켜 먹어요. 그냥. 나가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안 싸운다 이거야. 먹을 게 있으니까. 그치? 자, it has relieved야. 게다가 이것도 해결해줬네. 이승 계속해서 같은 이시야. 뭐야? 음식을 아웃소싱 하는 거. 밖에서 해결하는 거. 집에서 엄마가 안 해도 되는 거. 뭘 또 덜어줬어? 다른 부담. 예를 들면 가정 내에서의 여러 가지 다른 부담이 있어. 뭘 포함하느냐? Longer work days야.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는 거. 즉 근무하는 일이 긴 경우 있잖아. 일하는 날짜가 긴데 언제 밥 해먹나 그러겠지? 그 다음에 over scheduled children이야. 되게 여러분처럼 바쁠 때. 그럴 때 만약에 밥을 집에서가 아니면 못 먹는다. 그럼 너네는 꼭 집에 들러야지만 밥을 먹는 세상이면 다 굶어야 돼. 안 그래? 근데 밖에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다 식당에서도 잠깐 먹고 가는 거고. 이해되죠? 그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냐. 이런 걸 포함한 것들이 결국 이 앞에 말한 pressures인데 이거를 덜어주었고 그래서 동산 두 개 병렬이야. has relieved 다음에 두 번째 PP 형태 여기 있네. 그래서 has를 공통으로 쓰면서 첫 번째 PP 형태 and 다음에 두 번째 PP 형태는 saved지. saved는 사형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우리에게서 란 뜻이야. 그 다음에 시간을 덜어주었다. 아껴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할 시간? that we can now invest야. 우리가 invest 뒤에 목적 앞에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우리가 in other pursuit 다른 걸 추구함에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아껴주게 된 거지. 이제 내가 밥하는 데 쏟아부을 시간을 밥하는 대신에 다른 자기 개발에 쏟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뭘 해줬어? 우리에게 diversity 다양화하게 해줬어. 우리의 식단을 왜? 집에 살 먹으면 엄마 맨날 된장찌개 김치찌개만 끓일 거 아니야. 근데 다양하게 시켜 먹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해? making it 역시 감목적어야. 뭘 가능하게 해주냐면 역시 의미상의 주어가 길어요. for 다음에 여기까지가 쭉 끊어서 다 의미상의 주어야. 어떤 사람이야? 겁나 불쌍한 사람들이다. 봐봐. people인데 두 개가 없어. 첫 번째 뭐가 없어? no cooking skills. 겁나 요리 못해. and little money. 근데 돈도 없어. 제일 불쌍해. 그치? 돈도 없는데 요리도 못해. 그럼 옛날 같으면 뭐 해야 돼? 다 라면만 먹어야 되는데 저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지? whole different cuisine이야. 요즘은 다양하게 요리를 먹을 수가 있어. 뭘 해서? 밀키트 같은 거 있잖아. 배달도 비싸고 나가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요리도 못해. 근데 밀키트 있으니까 뭐만 있으면 돼? all that is required. 지금 요구되는 전부는 그저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결국 뭐야? 가정에서 요리를 안 하는 대신에 장점이 겁나 많다는 얘기지. 여성의 사회 진출, 그 다음에 바쁜 사람들이 자기 개발할 시간을 도와준다. 그 다음에 요리 능력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해줬다라는 장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자, 성적표를 이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어떻게 나왔냐? 자기 서답형이 맞았는데 틀렸다고 된 사람들은 확인하고 그것만 수정받고 가시면 돼요. 총괄은 어차피 오늘 안 나간다고 내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음에 얘들아 모의고사 성적 조사서 지금 돌릴 건데 이건 작성해서 내주고 가셔야 돼요. 이건 학원에 조사하는 거고 얘들아 여기 국어 수학 영어 있는데 점수 써도 되고 등급 써도 되거든. 학교 등급 말고 그냥 일반 등급. 그 다음에 탐구카는 안 써도 괜찮은데 자랑하고 싶으시면 써주셔도 돼요. 사탐이나 과탐이나 써주셔도 괜찮아요. 저 되게 잘해요 이런 거 있잖아. 저 생각보다 과탐 잘해요 이런 거 써주세요. 생각보다 못해요. 생각보다 못해요. 그럼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오른쪽 세 장. 여기 두 장. 그 다음에 이거 반면 받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를 4명을 그 저쪽으로 넘겨주세요. 유진이 쪽으로 넘겨주세요. 윤승윤 이거 작성되면 성적 조사상은 조 선생님 주고 가시면 돼요. 성적표 본 다음에 잘못 나왔으면 얘기하고 가야 돼 얘들아. 김한별 제가 이유 김지호 정지민 김지수 정유성 김서영 주고 성적표 받고 그 다음에 성적표 잘못된 거 있으면 나와서 수정받고 가 돼요. 나 강의실 때문에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이지효 이건 뭐야? 중간에 아, 간 애들은 선생님 문자로 보내면 되니까 버려야 돼. 그러면 206호는 배정될 거니까 좀 이따가 인원만 정리하면 될 거야. 근데 201호 쓰면 안 되죠. 201호가 어차피 그리고 2학이면 201이다. 인원이 거의 더 많이 앉을 수 있어. 201은 앉혀봐야 9명 앉으면 좀 낄 거야. 근데 206이 내가 해봤을 때 다 앉히면 한 14, 15명까지 될 거야 아마. 아, 그게 아니라 그리고 좀 아까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한 명이 오늘 못 온다고 날라가서 일단 63으로 그리고 잘하면 혜민이가 오늘 안 오면 62 그러면 일단 최대한 여기 앉혀서 일단 여기 책상 세력 지금 몇 명인지 한 번만 세봐봐 5위까지 앉혔을 때 더 안 붙이고 책상 그러면 형 가져와 문장고 이해해야 되는데 크게 생각하는 이런 거 콜론이라고 그러거든. 보통 이거는 우리도 그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취미 땡땡 낚시 이렇게 쓰지. 그 땡땡이 콜론이야. 그 앞에 명사 그리고 땡땡 지금 뒤에 해당하는 명사였어. 근데 이게 땡이라는 건 동사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안 쓰는 거야. 이게 한 문장으로 휘게 타임 주어였으면 이제 쓰는 이렇게 썼을 거야. 그리고 사실 쓰는 들이 이상해. 왜냐면 피겐타임은 지금도 존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센스 운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쓰겠지. 그러니까 굳이 그때만 그렇게 보였다. 과거 시제로 환상하는 것도 굳이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건 동사 자리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명사인 something이 들어가면 이 명사는 이런 명사야 라고 명사로 쓰는 거야. 아, 지금은 정원 최대 맥스 63. 쓴드는 분사가 원래 있고 과거분사가 안 되잖아. 쓴드 자체가 자동사니까 수동도 안 되거든. 아, 8차는 지금 다 안 되죠? 딴 거는 계속. 몇 가지 다 해줬다고 결정을 못 했었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계속 계속 막 이렇게 계속 썼어. 다 거둔 거야? 네, 사무실에 있는 애들 거기 사람 지금 많아. 터졌어? 거기 1학년? 네, 거기 터져가지고 206에 지금 몇 명 있어. 그러면 그 중에서 일요일 수업인 애들은 옮겨 여기로 옮기고 안녕 그리고 그다음에 수면 단어 언제 아, 네. 네. 그다음에 한소라, 한소라! 네? 간 김에 206호 책상이 몇 명 앉으시는지 한번 봐봐. 그럼 그 인원수 빼고. 206호 한 8명 정도 앉으면 돼요. 여기가 55명. 아니, 여기 55까지 안 앉혀보려고 했지. 아~ 나눠보려고. 가급적? 55면 진짜 여기 너무 급하고. 거기 몇 명인지 세보고. 나 거기 적정에는 빼고 여기 적정에는 또 1달러. 암기랑 단어 잘 안 불려서 네 제만 이제 좀 신경 좀 내거든 여기 암기랑 단어 근데 단어 좀 여기 빨렸는데 단어 잡지 못해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그냥 채점을 못해 그러니까 단어 이거 암기 이렇게 위에 올려놨지 이 두 개 이 박스는 밖으로 빼고 그건 뭐야? 널널하게 12에서 맥스 14 12로 하자 12라고 12하고 12명만 내가 일단 추스려 볼게 그쪽으로 보내 12명만 일단 어? 봤어? 너 뭘로 봤어? 아까 순한 맛 아니면 매운 맛? 그냥 이거 과자 했어? 아니요. 아니요. 승유야? 어쩌라고? 아잉.
공부하겠다 좀 더 옮겨 내가 안내해줄게 하도 여러분들이 요리를 바꾸시는 바람에 오늘 이 강의실 다 못 앉으세요 목요일에서도 이동하시고 토요일에서도 바꾸셔서
일요일 친구들이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꿔야 돼. 같이 끌고 가겠다 저런 진짜 아이고 진짜 전여진 왜요? 이게 토요일 아니에요? 토요일인데 어제 와야 되는데 오늘 오기로 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일요일이 아닌 친구들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는 거야. 언니 그렇지 언니 정확하게 돼 정확하게 그치? 친구분 됐어? 알겠어. 다음 주에 나올 거다. 한 끗 차이지. 밥집을 미리 주시잖아요. 밥집 안 주시지 않아요? 밥집 주시지 않아요? 갑자기 오늘 안 나와. 오늘 안 나와. 오늘 안 나와. 내 점수 보고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20명. 차 2차 통과할 때 잘 보면 돼. 얘기를 확실하게 안 했어. 그럼 안 올 수가 있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빼면 나머지는 여기서 수능 될 것 같고 쟤네들은 데려가고 대신에 소수인은 데려가는 김에 가서 밀착 관리해서 갈고려야지. 네? 넌 무슨 소리잖아. 난 무슨 소리잖아. 큰일 나. 뭐 얘는 그만 살라고 그러나? 얘는 뭐 지금 남는 게 있어 보여? 목요일에 지금 영어 학원지가 8주째인데 목요일날 영어 오는 줄도 까먹어가지고 있잖아. 목요일날 못 와가지고 지금 딴 강의실로 내보내지고 있는데 지금 애가 너한테 줄 내가 어딨어? 이러다 집에도 못 가게 생겼는데 너는 그만 살아 난
집에 가는 위치는 알아? 알아? 집에 가는 방법은 기억하고 있어? 그 대치 옆 거기 바로 앞에서 버스 타고 있는 벼룩에 가는 애 먹지 진짜. 어디 주화연의 뇌를 진짜. 넌 뭐 할 말 없어. 너도 하나 보태. 네, 쟤 1번부터 오. 근데 아, 네. 같이 놀지 마. 1번부터 풀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같이 놀아? 1번부터 하는 건 괜찮아. 다 하면 괜찮아. 다 해. 다 해. 괜찮아. 그럼 괜찮아. 54번. 이런 것도 얼마 전형형이야. 이거 그 책은 뭐야? 아니 암기 안 했다면서 왜 과학주라고 했어? 어제 눌렸습니다. 너 연애 했어? 나? 사실 내가 할 말은 아니야. 나도 오늘 아 내가 할 말 아 근데 다음 주에도 있나 와야 돼. 대답해. 왜 오늘 왔니 했잖아. 목요일에 잤어? 놀았어? 목요일날 보기 싫은 거 와야 되는데 책을 안 가져왔어 학교에. 말 분명하게 해야지. 목요일날 수업이라고 까먹었다 했잖아. 왜 그러고 사냐? 야 너 진짜 어제 온다 그랬다며. 어? 소윤이 어제 오는 걸로 알게 됐더니. 어 맞아 어제 오려고 그래. 너도 와서 그 인판에서 그 인판에서 뭐야. 아 아니야 안타까워서 그 범위에서 그냥 야, 우리 이제 다 책상 몇 명을 정한 한번 봐. 바꿔야 되는데 202번. 가서 보면은 인원수를 좀 조절하면 되거든. 그건 왜요? 그러면은 시간이가 너무 많이
애들이 겁나 귀엽던데. 태양대학에 소개해줬다고. 열심히 하고 왔어요. 나 인털눈으로 때리려고. 안 가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벽에 이 정도는 하는데. 아쉽게도 맞추고 넘어가야 돼. 빨리 외웠잖아. 난 그래도 많이 외웠거든. 몇 장 외웠어? 난 다 외우긴 했는데. 아니 원은 그래. 원은 다 너 원래 그 목요일까지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일요일날 많다고 통화 걸리면 어떡해 진짜. 이 새끼는 양심 터졌냐? 왜 안 했다면서 계속 떠들어지는. 갑자기 이랬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갑자기라는 부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다 하면 안 되니? 그러지 말아주세요. 솔직히 맞잖아. 솔직히 나는 1번부터 계속 풀었단 말이야. 사진 찍으니까 괜찮다고.
어디에 준 거야? 어, 저기 맨 뒤에 학생 단어 제시 그러면
근데 서답형 중에 결국 그거 A 한 명 있지? 하나? 목토 다 없어서 제가 진짜 겁나 못 쓴 거 있나 뭐 어쨌거나 근데 성적표를 채점도 수업 중에 안 했고 목요일 토요일 다 애들이 문제 유치할 수 있어서 정답을 오픈 안 했어. 문제지 걷진 않았는데 정답지도 주지 않았고 해설도 안 했어. 그냥 애들이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 말이 막 해서 막 얘기 안 했어. 그래서 아직 애들이 어떤 상태인지 나도 모르겠어 정확하게. 일단 2학년은 이제 끝날 수가 있는데 Thank you.
여기 앞쪽에 앉아, 여기. 여기 지금 김수연 학생인가요? 이서연 학생인가요?
나가서 보고
해줬나요? 왜 이렇게 지금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데? 총괄평가는 중요한 시험인데 이렇게 놀면 안 돼요 지금. 9명
이 봄이 어딨니? 김혜민 왔어요? 김혜민? 김혜민 왔고 민지, 민지 바꾼 거지 아예. 그다음에 꽃채은, 네. 금채이, 네. 그다음 김다희, 다희, 다희 안 왔어요. 그다음에 김동은, 네. 김보은, 네. 김서은, 네. 김지유, 네. 그다음에 김지현, 네. 나규빈, 네. 남유진, 어디 왔어요? 노유나, 네. 박미주, 네. 박상현, 네. 박서현, 네. 박예원, 네. 박정현, 네. 박지우, 네. 박현지, 네. 배설인, 네. 백가은, 네. 송하윤, 네. 신시아, 어디 갔어요? 신지효, 네. 안수빈, 네. 양예원, 네. 여희진, 네. 오유현, 네. 오준 좀 늦고 원예은, 어이. 윤유리, 네.
네.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 안 왔어요? 이정원. 네. 이하윤. 네. 이혜윤. 네. 임세민. 네. 장서윤. 최여정. 네. 희민서. 네. 민서야, 그 뒤에 에어컨 춥니 혹시? 덕에? 괜찮니? 그 나중에 끄게 되면 그냥 팬을 누르면 돼. 팔 뻗어서. 한서희. 한서희. 안녕하세요. 한지우. 네. 황태희. 네. 신청기 이정민?
메시지 얘기하자면 자 88 아직 안 덮어주세요. 덮으려고 네. 88문장인데 이게 88은 숫자에 압도당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혹시 이거 세본 사람 없어요? 안 세봐요? 이거 세본 사람도 알겠지만 이거 보면은 빈칸이 아예 안 들려있는 문장 개수가 이미 10개가 넘어가요. 그리고 빈칸이 딱 한 단어인 걸 포함하면은 거의 20문장이기 때문에 빼고 나면 한 69 정도 남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빈칸이 두 칸인 것까지 합치면은 한 50몇 개 남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한과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88이라는 숫자에 너무 압도당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험 보다가 파트 1은 잘 쓰는데 파트 2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실제 목요일과 토요일 시험을 보고 나면은 파트 2만 제시라고 결과지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제시를 볼 땐 그냥 통으로 싹 다 제시를 보진 않고, 파트 2만 제시 보는 사람에 걸러준다는 얘기예요. 물론 파트 1도 많이 틀렸으면 그냥 제시라고 써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틀리면 파트 2에서 틀리더라 라는 얘기예요. 특히 마지막 두 페이지.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나눠서 봐요.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시험을 보다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는데 대충 파트 1은 끝나가는 것 같다. 파트 2를 쓰고 있다. 근데 이제 막히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은 잠깐 프린트 옆에 치워놓고 공부할 시간을 5분 정도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분이 지나면은 다시 쓰자 라고 할 건데
그때는 정말 최종이에요. 마지막으로 쓰기 시작할 거고 쓴 다음에는 펜 내려놓고 바꿔서 채점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걷어서 확인하게 되죠. 이해되죠?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혹시 먼저 와서 알겠지만 오늘 강의실이 지금 약간의 빈자리가 있긴 하지만 목요일에서 이동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서 이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일요일 반만으로도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목요일과 토요일에서 임의로 이렇게 저 언제 갈게요 이렇게 말하면은 본인이야 원래 그냥 있는 수업에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밥상에 자리가 없어요. 참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나중에 그냥 나 편한 대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자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일요일 학생은 우선으로 오늘 배정을 했고요. 또는 굉장히 미리 사전에 제가 이번 주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일요일날 못 가고 토요일날 못 가고 또는 목요일날 못 가고 일요일날 갑니다 라고 연락을 한 케이스는 제가 원래 일요일 반이 아니지만 지금 강의실에 앉혀놓긴 했어요. 그 외에는 지금 다른 강의실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반을 분리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부분은 암기시험하고 총괄평가를 여러분들 먼저 보게 되고요. 뒷부분에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감독은 조교님들이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 사이에 저는 저반 가서 먼저 수업을 하고 올 거고 그 다음 저반 시험 볼 때 여러분 수업을 하러 올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촘촘하게 다 껴안는 걸 피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일단 시험을 먼저 볼 건데 암기시험을 지금 볼 거라서 조교선생님들이 암기시험지 넘겨주실 거예요. 이거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거 애들 좀 쓸 때 앞에 파트 1 있고 그 다음에 좀 지나가고 파트 2, 3 나오는데 좀 파트 2 정도 쓰고 있을 때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대충 되면 한번 공부할 시간 주고 5분 정도 시간 내서 공부한 다음에 다시 공부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이어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바꿔 채점하고 채점한 건 이름 썼는지 확인해서 거듭놓고 그런 다음에 총괄보게 되는데 총괄보게 되면 제가 듣기 플레이 해줘야 되니까 노트북에 플레이 하는 거 펴질 테니까 그때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몇 명 빼고 다 썼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 바꿔요. 왜냐면 대부분 다섯 명 맞고 다 썼으면 이제 다섯 명 그냥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감시하고 이런 거고 여기서 뽑히면 되는데 이렇게 다섯 개 순서를 플레이하고 해볼까요? 지금 뒤에 있는 거 이거 뽑아서 오래 누르고 펴질 거야. 자동으로 컴퓨터에 연결될 거야.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주면 총괄은 마킹지랑 문제 주시고 시작하면 될 거야. 총괄 평가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함했을 때 50분 정도 되거든. 진행하면 될 거야. 암기랑 포함해서 하면 아마 2시간 조금 안 되게 진행될 거야. 아마 시점까지 했을 때 그 정도 진행하고 있으면 돼요.